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리줄란이라는 성분이지 않습니까? 이 리줄란도 일종의 스킨 부스터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크림인데요. 하는 크림입니다. 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성형외과 진료만 30년 차시고요. 네. 성형외과 1세대시죠? 네. 동안 성형으로 젊음을 되돌려주시는 번호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동안 시리즈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네. 이 얼굴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중력, 볼륨 감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을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역시 피부 얘기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결국은 우리가 얼굴 속을 피부를 통해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피부 색깔이 너무 지나치게 검고 뭐 검버섯 같은 게 많다든가 뭐 주름이 많다든가 이러면은 결국 그 사람이 젊어 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너무 쭈글쭈글하니까 그거를 갖다가는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피부를 쭈글쭈글한 걸 피는 그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의과대학 의대생들한테 이렇게 한 40명한테 보여주고 나이가 몇 살로 보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는데 피부가 쭈글쭈글한 사람들보다 피부가 이렇게 좀 팽팽해 보이는 사람이 7살은 어려 보인다. 그런 연구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7살이 어려 보인다. 네네네. 네. 근데 피부 노화라는 게 단순히 주름이 생긴 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는 그 우리가 이제 뭐 유식한 말로 하면은 조직적인 변화죠. 조직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피부는 콜라겐, 엘라스틴, 그 파이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피부의 탄탄함과 피부의 두께, 그다음 피부의 탄성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피부의 두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콜라겐이라는 그런 성분은 집으로 따지면은 일종의 말하자면은 콘크리트 같은 거예요. 집을 짓는데. 근데 콘크리트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흐물흐물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부가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콜라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엘라스틴 파이버, 멜라닌 색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벌써 그러니까 25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살 지나면 벌써 느낌이 달라지고 50, 60대가 되면 이미 심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내 피부가 정말 노화가 심한지 알고 싶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이때 내 피부의 노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많이 해보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컵 같은 걸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컵으로 볼에다 대고서 몇 초 동안? 5초간 눌러보자. 5초간 눌러야죠. 둘, 셋, 넷, 다섯. 자, 5초 눌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자죽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그 시간을 재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한 1분 정도 안에 사라지면 피부 탄력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 1분이 지나도 좀 남아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탄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그럼 이제 이거를 해보신 분들이 내 피부가 탄력이 떨어졌어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 또 좀 좋은 거 있을까요? 피부에 어떤 계속 퇴화되어 가는 그런 콜라겐 성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좀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좋은 제품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너무 궁금한데요. 피부 보습에도 좋고 재생에도 도움되는 약국 꿀템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알려주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EGF 크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EGF에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EGF라는 거는 일종의 성장 인자입니다. 그로스 팩터죠. 그거의 약자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에서 발현되어지는 그런 성장 인자들이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되면서 그 세포의 기능, 맞으면 활성도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면 콜라겐도 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성장 인자들을 포함한 이런 연고들을 바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 인자들이 들어가게 돼서 물론 피부 배리어, 피부 장벽을 통과하는 데는 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노화되고 있는 이 상피 세포들을 자극해서 콜라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합성을 촉진시켜 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GF 크림의 주의사항 하나인데요. 네, 네. 아, 얘네들은 성장인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약국 꿀템, 네,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 꿀템도 역시 요즘에 유행하고 네. 있는 리줄란이라는 성분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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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줄란도 네. 일종의 스킨 부스터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크림인데요. 리주빈엑스라는 크림입니다. 그래서 그 리줄란이라는 성분 자체가 일종의 말하자면은 피부의 재생, 그러니까 피부를 성장인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피부 세포를 깨워서 콜라겐 분비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피부에 좋은 여러 가지 많은 성분들을 만들게 하는 유도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 안에는 PDRN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아, 네. 또는 PN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네. 일종의 성장인자고 네.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면 피부를 젊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추천하는 약국 꿀템 네네. 뭐가 있나요? 네, 마지막은 비판테놀 연고인데요. 여러분들 비판테놀이라는 연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네네. 그래서 비판테놀 연고는 조금 더 이게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성인 피부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비판텐 연고를 바르면은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디판테놀 바르게 되면은 조금 더 약간은 라이트하고 그래도 끈적끈적한 그런 거림이 좀 적고요. 피부 재생에 특히 염증에 굉장히 염증을 억제하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염증은 결국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가 노화되는 현상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피부 노화가 많이 진행됐다면 이제 병원에 네. 와서 또 시술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할 수 있는 시술 좀 소개해 주시죠.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에너지를 가해서, 그러니까 네. 그게 레이저를 가해서 네.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들게 유도를 하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피부에 좋은 성분을 바르는 게 아니라 주입해서 주입을 해서 피부 잠자고 있는 피부를 깨워서 거기서 콜라겐을 만들게 유도를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레이저는 대표적인 시술이 써마지, 네. 뭐 인모드니 뭐 여러 가지 네. 제품들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가하는 울세라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물론 피부만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은 층 이 뭐라고 스마스 층까지 좀 자극하는 네. 방법이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에너지를 가해서 피부 재생을 유도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부스터들 여러 가지 예. 아 말하자면 리줄란이나 주베룩이나 뭐 이런 그런 제품들은 일종의 말하자면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피부들을 세포들을 깨우는 거죠. 스킨 부스터의 좀 강력한 그런 폼이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노안의 원인인 피부 노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셨고 네. 이 약국 꿀템 네. 세 가지 소개해 주셨고 네. 또 어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역시 피부 관리가 잘 돼야 네. 동안이 되는 거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